투기가열지구 나오잖아요. 개념만 알면 돼요.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 알아두시고,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지정한다. 지정 절차 보면 장관님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국장과 협의해라. 협의에다 똥냄 치고. 그 다음에 지정 여부의 재검토는 장관님이 1년마다 하신다는 거. 재검토는 누가 한다고요? 장관. 몇 년마다? 1년마다. 자, 장관하고 시도지사는 투기가열지구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해제는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지정은 할 수 있다. 오케이. 좋아요. 넘기세요. 전매 제한 공부하는 거예요. 전매 제한. 자, 이제 이 전매 제한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하고 투기가열지구를 공부한 거예요. 자, 보세요. 투기가열지구 좀 전에 배웠나요? 예, 투기가열지구라면, 투기가열지구 아니라면, 투기가열지구 안에 건설된 주택은 전매 제한을 받지가 않아요. 자, 여기에 투기가열지구 아니라면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모된 지위, 선정된 지위. 투기가열지구라면 입주권 있죠? 분양권. 요게 전매 제한 받는다는 거야. 주택은 전매 제한 안 받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그 주택뿐만이 아니라 건설된 주택도 전매 제한 받아요. 그리고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선정된 지위도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전매 제한을 받는다. 됐나요? 자, 어쨌든 보세요. 얘는 언제부터냐? 기산점만 알면 돼요.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이 체결할 수 있는 날, 체결 가능한 날 있죠? 그거 찾으셨어요? 요 날로부터 따진다. 요 날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는 전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외우지 말자고. 지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어? 이 때문에 좀 전에는. 내가 잘못 들었나? 요즘 아주 제가 날씨가 덥고 메르스 때문에 아주 정신이 왔다 갔다 해갖고 제가 분명히 잘못 들은 것 같네요. 여기 없다고 얘기했는데 있다고 들리고 막 그래 내가. 예. 나 진짜 아주. 나 메르스인가? 네, 진짜 아주. 지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 없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하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지만 민간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된 것만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있다고 없다고. 민간택지는 없잖아. 없는 거 시험 문제 내면 안 되지.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면 돼요.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이번에 개정된 게 어떤 거냐면 수도권이라면 어디라면? 무슨 권이면? 수도권. 여기 대전시는 수도권 아니죠? 예, 수도권이라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있죠?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 여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지정됐든 지정되지 않았든 얘는 상관이 없어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건설되는 주택이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있죠? 얘는 전매 제한을 받아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만약에 이게 수도권이 아니면, 그쵸?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돼야지 이거 돼갖고 전매 제한 받는데, 맞아요?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자, 수도권이라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라면 아닌 택지에서 건설된 주택이나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 전매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대신 이거는 수도권에만 한정된 거예요. 얘네들도 이날을 기준으로. 맞아요? 몇 개월이냐? 6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이거 책이 없을 거예요. 이번에 개정돼서 들어온 거니까. 얘는 몇 개월?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과 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자 최초로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개월간? 6개월간 전매 제한 받는다. 그럼 어떻게 알면 되냐면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수도권이라는 뭐만으로? 이유만으로 6개월간의 전매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이건 수도권에 한정된 거죠.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면 대전광역시 사는 사람 열받지. 그래 안 그래요? 대전광역시도 열받을 판에 저 완도에 사는 사람은요, 완도를 폭파하고 싶지. 그래 안 그래요? 이런 편협적인 문제 내면 안 되는데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게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요게 전매 제한을 받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밑에예요. 다음의 경우는 전매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제외되는 경우에요. 첫 번째,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 누가요? 전원이. 자, 갑니다. 1번. 자, 생업상의 사정, 취약, 결혼 등으로 다른 시군으로 뭐 할 때? 이전.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포함 제외. 오케이. 수도권으로 이전. 이것 좀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더라 이거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민 가거나 몇 년 이상? 2년 이상. 다 요거는 세대원 전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세 개하고 요번에는 이혼으로, 모혼으로,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뭐 할 때? 이전할 때.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부를, 요거 전매 제한 받는 거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할 때? 증여. 그거 나오지 않아요? 7번에. 7번에 나오죠?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뭐 할 때? 증여할 때.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이럴 때는 전매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를 잘 알아두세요. 됐나요? 좋아요. 넘기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주택거래 신고제만 공부하면 되겠네. 자, 신고제는 일단은 신고지역 지정해야죠. 자, 이제 신고지역, 이거 알면 돼. 신고지역은 자, 누가 지정하실 수 있냐면 국장이 지정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하여튼 투기와 관련된 거 지정은 할 수 있다. 갑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 많이 외웠잖아. 직전월, 직전월이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얼마? 1.5% 이상. 맞아요? 직전월 1.5 이렇게 외웠죠? 3월간? 3월간? 3%. 됐어요? 예. 네. 근데 이제 하나만 옆에다 써놓으세요. 만약에 3월간 월 평균 거래량 증가율로 나오잖아요. 거래량 증가율은 몇 프로? 20% 이상이에요. 모르네 이거. 그렇죠? 자,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3%고 월평균 거래량 증가율은 얼마 이상? 20%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요. 천천히 쓰세요. 기다려줄게요. 다 썼어요?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년간? 1년간 가면? 그냥 두 배 그러면 틀려. 그래요. 알았어요. 전국 얘기했는데 못 들은 거예요 제가? 그래 죄송합니다. 어디에 두 배? 전국에 두 배. 전국에 몇 배? 두 배. 자꾸만 사과하게 되네. 이상하게. 전국에 몇 배요? 두 배.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시장군수 구청장 신경 써야 돼? 누구요? 거기 시장군수 구청장이라는 게 중요해. 자, 보세요. 자, 원래 장관하고 시장군수구청장하고 다이렉트로 가는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신고지역만큼은 다이렉트예요. 여기에 시도지사 낀다고 안 낀다고? 안 낀다고. 됐어요? 자, 신고지역 안에서만큼은 장관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다이렉트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요청하면 장관님이 주택거래 신고지역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장관님이 지정하고 고시하겠죠. 그러면 고시 내용을 누구한테 알려줘? 바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알려준다고. 얘는 도지사 안 간다고. 맞아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등기소장하고. 맞아요? 일반에게 알려줘야죠. 15일 이상 열람하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럼 외웠지 많이? 직전월 고개를 드시오. 직전월 3월 거래량 1년간
예? 두 배만 크게 하는 것 같아. 나 이상하게 들려 지금. 전국의 두 배 이렇게 알아야 되고 누가 요청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 됐어. 끝.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자 신고 대상은 아파트. 뭔 파트요? 자 여기 규모하고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아파트면 신고야. 맞아요? 아파트에 관한 유상 계약.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유상 계약입니다. 다만 유상이라 하더라도 신규로 건설한 걸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있죠? 포함된다고 제외된다고? 제외. 자, 얘는 당사자가 공동으로 항상 투기는 당사자 공동이죠? 계약을 체결한 날 있어요? 없어요? 체결일로부터 며칠 안에 15일 이내에 거래가액 같은 거 있죠? 거래가액 등을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되는 제도가 무슨 제도라고요? 주택거래신고제. 자 보세요. 거래가액이, 거래가액을 신고해요. 네, 거래가액이 6억을 초과해. 이거 예전에 한번 얘기해줬는데 6억을 초과하면 두 가지 더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의 조달계획,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도 됐어요. 예, 별거로 신고해야 되는 게 거래가액이 얼마를 초과할 때 6억. 오케이. 자 신고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사항 확인하겠죠. 확인하고 즉시 신고증명서를 교부해주고요.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으면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결과를 15일 안에 누구한테 알려주라고? 세무서장. 그러면 세무서장은 세금 부가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요거를 위반했어. 뭐 했다고요? 신고제 위반하면 형벌이라고 과태료라고? 과태료. 그 과태료라는 게 중요하죠. 과태료예요. 거짓 신고한 게 더 나쁘다 그랬죠? 거짓 신고는 취득세 5배 이하. 신고를 아싸리 안 했어. 맞아요? 게을리했다를 민법에서는 뭐라고 하지? 해태했다고 하는데 해태한 거 이걸 게을리한 건데 해태가 게을리했다 그러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예전에 강의할 때 이렇게 강의했던 거 기억나? 여기 오늘 공법 시간이죠? 근데 여기는 일찍 와. 학원에는 일찍 와서 공법 수업 듣는 척 하면서 이러고 있어. 민법 생각하고 있는 거 거짓 공부하는 게 더 나쁘다 그랬죠? 수강료 5배 이하의 과태료. 근데 오늘 뭐 얘처럼 지각하거나 그러면 커피 5잔 이하의 과태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런 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나 봅니다. 이상하게. 그래요. 신고제 요 정도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신고제에서 한 문제 거의 나오는 편이에요. 근데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몇 문제 나오는지 아시죠? 공급에서 한두 문제 나오고 신고제에서 한 문제, 용어 정의에서 한두 문제, 주체에서 한 문제, 뭐 여기에서 한 문제 딱 정해졌어요. 여기서 나온다고. 됐나요? 자 근데 여기 보세요. 없는 거 하나 해드릴게. 여기 없는 거 하나 해드리는 거야. 왜? 우리가 다음 달부터 문제풀이 들어가잖아.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되는 법이 있어요. 그래야지 성적이 20점씩 올라가. 국회법, 건축법, 주택법을 알아야지 공법은 성적이 올라가요. 얘가 기본기가 안 잡히면 문제풀이 해봤자 성적 안 올라가. 더 떨어져. 공부하기가 힘들다고. 성과가 별로 없어요. 되게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얘를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빨리 해주는 거예요. 자꾸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관리, 그러니까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서는 관리에 관한 규정도 있다고 그랬죠. 예, 근데 이 관리에 관한 규정은 주택관리사 시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안 나오는데 딱 한 가지
관리에 관한 건 어느 주택에만 적용이 된다? 단독주택은 관리의 규정이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만 알고요. 자, 그랬을 때 이 공동주택 관리 중에서 담보 책임 및 하자 보수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하자, 건설한 공동주택에 뭐가 생겼다면? 하자가 생기면 보수해야 될 책임을 진다. 누가 줘야 되겠어요? 그거를 더 통틀어서 뭐라 그래? 그렇지. 그렇게 얘기, 아, 이제 그렇게 얘기해야지. 이분 눈치가 빨라졌습니다. 한 세 번 정도 틀리고 나서 구사리를 받고 나더니 이제 딱 눈치가 빨라요. 이분이 이제 아주 아이고 대단하시네. 적응력이 좋아요. 사업 주체가 지는 의무예요. 자, 보세요. 자, 사업객 승인을 얻어서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 주체는 맞아요? 일정 기간 동안 당의 공동주택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해야 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이해하셨어요? 네, 그게 이제 하자 보수 책임 기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내력 구조부만 봅니다. 무슨 구조부요? 내력 구조부에 대한 하자 보수 책임 기간 공부하는 거예요. 자,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 내력구조부면 우리 건축법에서 생각하면 주요구조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내력구조부면 기둥하고 내력벽은, 기둥하고 내력벽은 10년. 몇 년이요? 10년. 하자보수기간이 책임기간이 몇 년이라고요? 10년. 바닥, 보, 지붕 있죠? 얘는 5년이에요. 됐어요? 갑니다. 기둥. 기둥이 이거죠. 수직. 수직 하중 받는 거죠. 내력벽도 수직이죠. 수직은? 네. 수직은 몇 년? 바닥, 보, 지붕 다 뭐예요? 수평. 10년에? 딱! 그쵸? 10년에? 이거 옛날 생각, 이거 나요? 이거? 이거? 여기 박남정 이거 기억나요? 내 춤을 못 춰갖고 10년 5년 10년 5년 이게 내력구조부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이 10년 5년이에요. 10년 5년 이 기억니은 춤 이거 되게 유명했었는데 어? 되게 유명했었는데 우리 때는 그렇죠? 10년 5년이에요. 근데 이것도 외우기 힘들어. 이것도 외우기 힘들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내력구조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렇게 10년 5년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너 모르면 바보지요. 뭐지요? 바보지요. 바보지요. 이거 모르면 바보지요. 바보지요. 바가 뭐예요? 보. 지붕은 몇 년? 바보지요? 요년? 그러면 안 돼. 바보지요.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네. 또 이렇게만 얘기해도 또 몰라. 몰라.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10년 안에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한다 못한다에 내기하면 바보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예. 10년 내기하면 바보지요. 이해하셨어요? 바보지요. 그러면 사업주체가 내력구조부에 대해서 이제 담보책임기간 외우셨어? 근데 이거로 이 기간 안에 내력구조부에 발생한 하자로 인해서 거기에 있는 입주한 사람들이 손해를 입었다면 됐어요? 손해 배상 책임도 진다 안 진다? 내력구조부는 손해 배상 책임도 줘야 돼요. 사업주체가.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우리 아까 건축법에서 보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사인과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 재정하기 위해서 중앙건축위원회에 못 둔다 그랬어. 분쟁전문위원회. 그쵸? 그쵸?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와. 만약에 공동주택 하자에 대한, 하자 보수에 대한 분쟁, 이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면 그 분쟁의 조정, 재정을 위해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다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올까요? X일까요? X야. X예요.
예전에는 그게 맞았었어. 근데 이것만을 별도로 하기 위해서 하자보수 심사위원회, 심사조정위원회 뭐 이런 거 있어요. 별도의 분쟁 조정을 처리하기 위한 기간이 있다 없다? 있다. 몰라도 돼. 그럼 우리 시험은 잘 안 나와. 근데 그런 거 있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둘 거는, 그러면 사업주체는 담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자, 사업주체는 요거를 지기 위해서 하자 보수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근데 공적인 자는 예치해야 안 해? 그래, 그거 알면 되고. 자, 여기 봐요. 하자 보수 보증금은 원칙 현금 보증서, 예외 보증서, 이렇게 무조건 되고, 공법은 현금이라고 그러는 거 아실 수 있지. 그럼 요 기간이 지나면 한꺼번에 와장창 반환해준다 이러지 않아요. 일정 기간별로 순차적으로 반환해줘. 이해하셨어요? 자, 이거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바보지요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자보수 책임은 누가 진다는 거야? 사업주체. 그러면 건축 허가를 받아서 분양을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한 건축주 있죠? 이자도 하자보수 져요. 책임. 그 건축주도. 그럼 요번에 우리 아까 리모델링 배웠죠? 예, 리모델링을 한 자 있죠? 그 자도 공동주택 리모델링 한 거 아니야? 리모델링 한 자도 만약에 거기 자기가 리모델링 했는데 그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근데 단독주택은 관련이 있다, 없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다 배웠어. 자, 이게 주택법이에요. 그러면 얘를 싹 지워. 다 배웠으니까 싹 지워, 이렇게. 싹 지워. 자, 봐요. 자, 싹 지워. 이것도 다 지워. 이런 것도. 이런 것도 다 지워. 주택법은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하나도 없어.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건데 여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이 되는 게 이거야. 주택이 뭡니까? 주택법에서 주택이 뭔지를 모르면 안 되지. 주택이 뭡니까? 압니까? 알아요? 그래, 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택이 뭡니까? 꼭 아세요? 주택을 뭐 한다고요? 건설합니다. 라는 거. 주택을 건설한다는 게 뭡니까? 이걸 알면 돼요.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 한번 써줄게요. 쉬운 거부터.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을, 됐어요? 사업계획 승인받아서 건설하면서 부대시설, 그 다음에 복리시설까지 주택단지 안에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이게 주택의 건설이에요. 그랬을 때 이 주택은, 그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를 얘기한다. 그래서 구조에 의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데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기숙사가 있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잘했어. 이제 요거는 상식이고, 요건 상식이야. 근데 자, 사업주체는 이렇게 사업주체가 집단적으로 주택을 건설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자금에 의해서, 이 주택을 건설하는 자금에 의해서 주택을 분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국민주택, 민영주택. 그래서 국민주택이란 주택 도시 기금. 딱 외우셔야 돼. 주택 도시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 개량되는 주택으로 호당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오케이. 국민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 맞아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일반 공동주택 중에서 새로 생긴 개념이야. 세대 구분형. 여러분, 이거 안다면 너무나, 이거 생각을 해보면 돼. 우리 공법은 말에 다 있어. 공동주택인데, 하나의 전유 부분을, 됐어요? 전유 부분 있잖아요. 얘에 그냥 단순히
뭐만 해놓은 거야? 세대만 구분해놓은 거야. 생활할 수 있도록. 이해하셨어요? 구분 소유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그래, 그래서 이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야. 생활을 해야지. 그러니까 너무 좁으면 돼 안 돼?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14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구분 소유권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대 수는 무조건 되고 한 세대로 계산하는 거고. 맞아요? 네. 전체 주택단지에 얼마를 넘으면 안 된다고?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된다고. 잘하네. 이게 말 그대로 이 개념을 한번 이해하기 시작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말 속에 다 있어갖고. 그거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도시형 생활주택이야. 안 쓸게. 이번에는 하는 거니까 외우라고. 도시형 생활주택이죠? 요건이 세 개야. 300세대 미만. 동시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도시 지역에 건설되는 단지형 연립 다세대 원룸형 주택. 근데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은 1, 4, 5. 14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이하. 근데 30제곱미터 이상부터는 투룸으로도 할 수 있어. 연립 다세대는 4층까지 하잖아. 근데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고. 맞아요? 개념을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자 원룸형하고 단지형은 절대 같은 건축물에 지을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렇죠? 예.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도 원칙적으로는 같이 지으면 돼 안 돼? 안 돼. 다만 예외 원룸형 주택하고 한 세대만큼은 같이 지을 수 있어. 어디든. 됐어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이라면 원룸형 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은 세대수의 구분 없이 같이 지을 수 있어. 됐죠? 그리고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안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여기서도 배우고 분양가 상한제에서도 배우고. 그래 안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되는 거 도시형 생활주택 관광특구에 50층 이상 높이 150m 이상인 거. 아유 괜찮아. 알았지. 준주택은 너무 잘 알아서 안 해요. 주택단지 뭐 부대 복리시설 이거 구별하는 거 당연히 알아야 돼. 이게 건설이야. 그럼 우리 건설하고 꼭 구별하는 게 뭐냐? 리모델링이지.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야. 30호 30대대 이상 때려짓는 거 아니라고요. 예? 노후화 억제 지능 향상을 위해서 대수선 또는 일부 증축하는 행위야. 그 일부 증축이 되려면 15년 이상이 경과된 공동주택이굴. 맞아요? 첫 번째, 각 세대 주거 전용 면적 10분의 3 이내에서 증축하는 걸 얘기하고요. 맞아요? 자, 요거를 다 합산한 범위 안에서 기존 세대 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 수 증가하는 거 얘기합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에서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 수를 증가하는데 그 증가되는 세대수가 만약에 30세대 이상이라면 몇 세대 이상이라면 그거는 예외적으로 뭐 받으라는 거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돼. 그럴 때는 이해하셨어요? 수직증축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 오케이 잘했어요. 됐어요? 요번에 어떤 모의고사에서 나온 건데 한번 물어볼까? 내가 볼 땐 틀릴 것 같아서. 최저 주거 기준에, 최저 주거 기준 아까 배운 거 기억나요? 누가 설정 공고하지? 장관이 설정 공고 하겠죠? 구성원, 가구 구성별 주거 면적, 용도별 방해에 대해서, 설비 기준, 구조의 기준, 환경 기준별로 최저 주거 기준 설정 공고해야죠. 근데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과 관련이 없는 거.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에 관련돼서 관련이 없는 거 찾으세요. 1번. 사업 주체는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이 건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진다. 올 것 같아요? X 것 같아요? 그래요. 두 번째, 자,
국가나 지자체는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지금 오라고 했는데 제가 X라고 들은 거죠? 세 번째,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되는 가구가 집중된 곳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맞겠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뭔지 알죠? 달동네니까. 맞아요? 그래놓고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적용 배제.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 배제.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답은 몇 번일 것 같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배제하고 상관이 없지. 그래 안 그래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관광특구인데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150m 이상인 공동주택이지 최저주거 기준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잖아. 그러니까 안 배운 거라도 다른 거에 그냥 이상한 거 하나 나와 다른 거 다 알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맞출 수 있겠어요? 이분은 틀렸잖아. 아까 X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예. 근데 이런 거는 잘 좀 생각해 보고요. 개념을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주택을 건설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자를 우리 뭐라고 한다고? 사업주체.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업주체 그러면 누구 얘기해요? 등록 사업자. 얘만 등록한다고. 누구에게 등록하지? 장관. 다행이에요. 이렇게 떨리죠. 살짝 떨리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요건이 있어야죠. 예. 법인이라면 3억 원 이상, 기술자 1인 이상, 결격 사유 없어야죠. 예. 근데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시공도 할 수 있죠. 예. 등록하는 자는 누구예요? 등록 사업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등록하는 자 있다고 없다고? 없어요. 주택조합 알아요? 종류는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있지만 리모델링은 사업주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역, 직장, 주택, 조합을 설립하려면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대지 소재지가 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립,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아야 됩니다. 인가받았다면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고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주택 건설해서 건설된 주택을 조합원에게 줘야 돼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해. 그래서 지역 직장 주택조합원은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기억나요? 무주택자이어야 하거나 맞아요? 그 다음에 주거조정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20인 이상이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설립인가 신청 인가를 받은 후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어요. 기억나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 갑니다. 국민주택, 공급, 직장, 신고, 무주택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민주택, 공급, 직장, 신고, 무주택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때 조합원은 무주택자에 한한다. 맞아요? 등록사업자와 주택조합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등록사업자가 시공까지 한다면 그 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기책 사유로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진다. 맞아요?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일까 직장일까?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많이 아는 거야. 지금 이런 얘기를 딱 들을 때 아 맞아 그런 거 있었어 생각하면 공부가 된 거예요. 자 등록사업자는 주택 건설하려니까 돈이 필요하죠. 시공 요건을 갖추고 보증을 쓰면 주택 상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장관에게 승인받아야죠. 예, 얘는
자, 김영증권이죠. 네. 양도성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상환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하지 말라고. 네. 3년 초과. 오케이. 생각하면 돼요. 그다음에 등록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대요. 등록 사업자가 조합 주택을 건설한대요. 그렇죠? 국공유지를 우선 매수 임차할 수 있어요. 됐어요? 그럼 매수 임차한 날로부터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환매 당할 수 있고요. 임대 계약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등록 사업자가요, 국민주택을 건설한대요. 뭐를 건설한대요? 국민주택. 수용할 수 있다. 오요 X예요. X.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채비지 정면적 2분의 1 범위 안에서 매각해 줄 수 있다. 이때 양도가격은 원칙 감정가격. 근데 임대주택 소형 국민주택이면 조성원가로도 할 수 있다. 공적 사업 주체가 국민주택 건설할 때는 수용권을 인정한다. 맞아요? 네. 그래서 등록 사업자가 이렇게 30호 30세대 이상의 주택 건설 사업을 하려면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해서 10만 이상이면 도지사에게, 10만 미만이면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데, 맞아요? 네.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필요한 곳이라면 80% 이상의 사용권만 가져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등록사업자는 집합건물법을 준용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대신 시가를 갖고서 3월 이상 충분히 협의해서 다툼 없이 사라. 맞아요? 그래서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모든 대지 소유자에게, 95% 미만이라면 원주민을 제외한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기억나요? 그래서 공사를 다 끝냈다. 다 끝냈어요? 아, 공구별 해야 되네. 공구별.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면? 600세대 이상이면. 경계는 몇 메타 이상의 폭으로? 6메타 이상의 폭으로 분명히 설정하고, 구분된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어우, 잘했어요. 그래서 공사가 다 완료됐어요? 예? 근데 공구별로 하면 공구별로. 다 완료는 못했더라도 완공된 동이 있으면 동별로. 사업 주체가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사용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근데 사업 주체가 망했어요. 그러면 보증한 자가, 보증한 자도 망했어요. 입주예정자 대표회의가 사용검사해야 합니다. 그럼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시장군수 구청장은 15일 안에 사용검사합니다. 사용검사 받은 후에 써야죠. 다만 뭘 받으면? 임시 사용승인을 받으면 미리 쓸 수 있어요. 주택이라면 동별로. 근데 그게 공동주택이면 세대별로. 대지라면 구획별. 오케이. 이렇게 건설된 주택은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맞아요? 따라서 사업주체에게 엄청난 권리를 줍니다.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뭐 받아라? 승인. 근데 그게 복리시설의 입주자면 신고. 따라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했습니다.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는 사업주체는 의무도 진다. 맞아요? 담보권, 용의권, 처분하는 행위 하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그 기간 아시겠어요? 그래서 부기등기 해야 된다. 대입주보. 부기등기 이후에 한 등기는 뭐다? 무효다. 요거를 위반한 사업주체는 이의. 맞아요? 그 다음에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 지역직장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해서 주택 공급받으면 된다 안 된다? 양도 양수하면 된다 안 된다? 양도 양수를 알선하면 된다 안 된다? 알선을 위한 강구하면 된다 안 된다? 다만 상속과 저당은 제외 가능하다. 그럴 수밖에 없지.
내가 돈 필요해서 내가 하는 거니까. 그쵸? 예. 위반했다. 위반했어요? 지위는 무효로 할 수 있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환매할 수 있고, 퇴거 명령 내릴 수 있어요. 투기 조장했으니까 33. 오케이. 잘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뭐 이런 거 안 합니다. 전매 제한을 받아요. 그쵸? 근데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있다, 없다? 세대원 전원이. 세대원 전원이.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할. 다만 수도권으로 이전은? 오케이. 그 다음에 해외로 이민 가거나 2년 이상 체류하거나. 이분 해외 못 나가서 뭐 안 달라는 분처럼 맨날 해외 그래. 깜짝 놀랐네. 그 다음에 상속받은 주택으로 다 이사할 때. 맞죠? 요거는 다 세대원 전원이. 자, 요번에는 이혼으로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도 전매 제한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거를 잘 알아두시고요. 됐어요? 자, 요번에는 신고제도에 주택거래 신고제. 신고지역 누가 지정한다? 국장. 직전을? 3월? 월평균 거래량 증가율은? 1년간? 누가 요청해야지? 시장군수, 구청장. 오케이. 그러면 아파트 규모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유상계약이죠. 다만 신규로 건설한 걸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는 포함 제외? 제외. 당사자가 공동으로 체결일로부터 15일 안에 거래가액 등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라. 근데 거래가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6억을 초과하면 두 가지 더 신고해야죠. 자금 조달 계획, 입주 여부에 관한 계획. 맞아요? 요거 신고 증명서 교부 받으면 거민 받은 것으로 본다. 위반하면 과태료. 거짓 신고. 뭐를 거짓으로 신고했다는 거? 뭐를? 거래가액을. 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취득세 5배 이하. 거래가액을 신고했어 안 했어? 게을리했어. 그러면 500만 원 이하의 가격. 이해하셨어? 어이구, 잘 따라오네. 열심히 공부했네. 이 정도 알면은 주택법 다 맞출 수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우리 전매 제한 받는 것 중에 수도권이라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하고 입주자로 선정된 지 전매 제한 받는다 그랬지? 예?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로부터 몇 개월간? 6개월. 그거 하나만 딱 알아두면 되는데. 잘하네. 관리는 공동주택만 들어가는 거지? 하자보수 책임은 누가 지는 거야? 사업주체. 바보지요? 내력구조부죠? 손해배상 책임도 지는 거예요? 하자보수 보증금 예치해요? 그래요. 잘했어요. 그래요. 잘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주택법 설명해 드린 거예요. 네. 다음에는요. 다음에도 우리 남았잖아. 그쵸? 다음 주에는 첫째 시간에는 모의고사를 봐요. 40문제. 은행지 아시겠어요? 40문제 봅니다. 대신 보고 난 다음에 국계법하고 건축법, 주택법 그러면 총 26문제예요. 얘만 해설해줘요. 나머지 해설 안 하고. 그러면은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뭐 알으라는 거예요? 국계법, 건축법, 주택법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알고 나서 문제풀이 들어가면 공법은 너무 쉬워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신경 쓰라는 얘기예요. 네. 네. 참고로 여사람하고 바꿔서 답한지 답체크 할 거예요. 제가 보지는 않고 그냥 개망신 당하라고 공부 안 하면.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네. 이해하셨지? 그러니까 오늘 공부한 거 집에 가서 꼭 공부하세요.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